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 다가올 미래 사회를 향한 첫걸음,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은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남들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는데, 아니 근데 거기 뭐 저 핫한 거라도 있나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학교에서 태연하게 자동차를 만지고 있는 학생들. 아 이제 선생님 보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이라고요? 네, 지금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차 수업 중이에요.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정말 수업 시간이라고요? 이어지는 수업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 모습. 바로 이곳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교육을 시도하는 AI 선도 학교라는데. 표지판 인식이나 아니면 이제 아래에 있는 레이드 인식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선 발명이 수업이자 곧 일상. 수업 방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설계부터 발명까지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데, 자 오늘은 직접 만든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를 한번 움직여보는 시간. 빨간색이 횡단보도라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표지판을 인식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황을 읽은 후 검은색 차선을 따라 이동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스쿨존 앞에선 알아서 속도까지 줄이는 도로 위에 바른 생활카. 나야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스쿨존으로 좀 느리게 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입시 준비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학생들. 이런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디지털 노딜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적성과 그리고 그런 소양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저희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저기요. 지금 무슨 무술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키세요. 지금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계시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아니 무술 연습하는 거 같은데? 자 이제 시작하자. 회전. 아 우회전. 별도의 조종장치 없이도 드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AI에 사람을 디텍션 해가지고 그 디텍션 한 거를 각각 어떤 행동인지 그 예측을 한 거를 토대로 이 드론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어디 보자. 손동작을 따라서 무브 성공. 손동작 하나면 뭐든 가능해요. 드론을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했고, 여러 가지 코딩 실력이나 그런 것도 길을 쓰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협업도 하면서 이제 좀 더 돈독해진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보여준다는 학생들. 이게 이번에 저희 동아리에서 EV3. 누구 오셨나? 문재인 대통령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님 오셨는데요. 어디요? 안녕하십니까? 이 음성의 정체가 바로 학생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만드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선 특정 인물의 목소리 소스를 4-5시간 이상 학습시켜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원하는 말도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YTN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네, 됩니다. 진짜 돼요? 네. 원하는 문장이란 문장은 싹 다 가능하다는데 과연? YTN 잘 보고 있습니다. YTN 잘 보고 있습니다. YTN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대한민국 인공지능 최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최고, YTN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최고. 우리 학생들도 최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그 가짜 오디오로 인해 그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오디오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불편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야, 김현규, 너 마스크 열어서. 미안. 마스크 쓸게. 저, 잠깐만요. 네? 아니, 제일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마스크 벗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 친구 여기에 마스크 벗으면 딱 다 보여요, 여기서. 아, 여기 모니터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엔 안면인식 기능을 사용한 기술. 마스크를 쓴 사람의 표정을 수치화해서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는데, 인공지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식별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주의까지 준답니다. 아이고, 무섭다. 보통 내기가 아니요. 건물 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또 한편에선 휠체어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기술을 보여주려는 건지. 고갯짓에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인공지능 휠체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휠체어가 이동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데, 아이디어는 시작일 뿐 이제 남은 건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 6개월 넘게 설계했지만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아 내심 속상한 마음인데, 하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굽는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짜보는데, 이게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휠체어를 조종을 하는 건데 이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카메라에 대한 보강 작업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고! 다시 고! 고개를 조금만 더 들어주고. 그렇지! 오! 고갯짓을 따라 문제없이 움직이는 휠체어! 라이트, 오케이! 이게 바로 코딩의 희열이겠죠.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체험도 해보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더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좋게, 살기 편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는 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클래식 음악이 퍼지고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지금 작품 관람 중인데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작품을 관람하신다고요? 네. 아니, 저기 무슨 작품을 관람하시기에. 일단 지켜보기도 하는데, 모니터 화면 안에 정말 그림 작품이 등장했다? 우와. 오늘 저희 작가님께서 부여의 전시를 개최하셔서 저희 그거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 저 누가 그린 작품인지는 몰라도 붓터치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저희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이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오늘 계세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작품의 주인공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인공지능 화가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거기 아무도 없는데, 저기 컴퓨터 한 대만 있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화가님? 저희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분 맞고요.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직원. 그려주길 원하는 이미지를 고른 후 인공지능 화가에게 학습된 화풍 중 원하는 작가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본의 이미지가 원하는 화가의 느낌으로 탄생한다고. 고흐나 신융복, 문쿠 같은 그림의 화풍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뒤에 그 그림을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 화가의 화풍대로 그림을 따라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물 사진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어디 보지. 어머, 모네의 화풍이 적용된 사진. 시대에 발맞춘 화가를 만들어냈다는 곳.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그림은 가상의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한다. 더 다양한 화풍의 현대 미술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화가로서 더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공지능.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